아름다움에 담긴 의미, 당신은 알고 있나요?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명소 이곳, 제주도 3대 폭포 중 으뜸이라는 천재연 폭포입니다. 아주 먼 옛날 옥황상제를 모시는 7명의 선녀가 몰래 내려와 맑은 천재연 폭포에서 놀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곤 했다는 전설도 있다는데요. 청명한 옥색 물빛에 뽀얗게 핀 물안개로 이곳 천재연은 전설처럼 신비로운 분위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천재연 주차장에서 위령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재연 폭포 주차장은 빽빽했던 산림 탓인지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소, 돼지를 도살하는 장소였다는데요. 1948년에는 다른 의미의 도살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희생된 학살터입니다. 천재연 폭포 입구 소나무밭에서는 중물리와 인근 마을 사람들 40명이 무참하게 총살당했습니다. 천재연 폭포를 포함해 중문에서만 주민 10명 이상 집단으로 희생된 장소가 무려 5곳이나 됩니다. 사회적으로 침묵을 강요받았거나 피해자 혼자만 아픔을 견뎌왔다는 점에서 4.3은 제주의 금기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에서야 4.3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2008년 봄 천재연 폭포 입구에는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천재연 폭포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고 정말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1949년 1월에 군 토벌대가 중문면 관내지에 집뒤짐을 하는 거죠. 어떤 명부를 토벌대가 이제 손에 넣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청장년의 남자들을 이제 끌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공개 총살을 하게 됩니다. 1월 4일 그날 하루만 한 36명 정도의 이제 희생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어떤 우리 기준에서 보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스냅사진 명소이자 힐링 스팟으로 알려진 사려니 숲길. 높게 뻗은 나무와 푸른잎 사이로 비추는 햇살에 지친 몸을 녹입니다. 사려니는 숲 아니라는 뜻을 가진 제주방언 소라니에서 비롯됐는데요. 여기서 솔은 인간이 함부로 범하지 못하는 신성한 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름을 가진 곳에도 역사의 아픔이 스려 있습니다. 1948년 11월 20일 제주 봉계리가 초토화됐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야산의 괴, 동굴 등지에 피신했어요. 그러나 대토벌은 계속됐고 주민들은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곳 사려니는 호위망을 피해 숨은 주민들의 두려움과 처절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동백꽃처럼 사라져간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걸까. 에메랄드빛 바다에 야자수가 심겨진 흰 백사장. 제주도 남동쪽의 표선 백사장입니다. 주민들에게는 한모사의 단캐로 알려진 곳이죠. 1948년을 기억하는 이곳의 주민들에겐 악몽의 장소입니다. 당시 한모살은 일대 주민들이 처형을 당하는 일이 흔한 총살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선 가족 단위로 피신했던 터라 어린이나 노약자의 희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사상이 뭔지 만드는 게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비참한 생활.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이렇게 피해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 말 한마디 왜 죽이냐 말 한마디라도 하고 죽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해보지를 못했어요. 제주도의 어느 지역 한 군데가 아니라 제주섬 전체가 4.3의 유적지이자 상징입니다.
붉은 피가 철철 흘렀던 땅은 푸른빛이 감도는 땅으로 바뀌었고 처절했던 죽음은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덮였습니다. 당시의 아픔은 아득한 과거가 됐지만 여전히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찾아 복원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광 속에 녹아져 있는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는 즐거움에 묻힐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 당시의 처참한 아픔을 돌아봤습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 사삼을 겪은 사람들, 남겨진 그들의 삶과 곳곳에 스며든 이야기 덕분에 제주는 오늘도 아름답습니다.